동생이 집사. 어디 있다. 제가 유명한 두부모래랑 유명한 벤투모래 이런 거 다 써보고 그 중에서도 제가 정착한 모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화장실이랑 모래 삽까지 다 오늘 추천을 해 드릴게요. 되게 마이너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유명하지 않은 제품이라서 좀 납득이 안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이게 장단점을 좀 써봤어요. 먼저 제가 쓰는 화장실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브루트 토트박스 53L 제품인데요. 이것의 용도는 원래 이제 수납이나 정리함인데 크기랑 높이도 완벽하고 거기에 손잡이 부분에 이제 모래삽까지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정말 우연의 위치인데 정말 똥삽이 딱 들어가요. 인테리어 수납용품이라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간지가 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시중에 파는 기본적인 화장실이나 후드형 화장실, 탑 엔트리 화장실, 그리고 자동 화장실까지 다 써봤는데 특히 자동 화장실은 너무 진짜 별로여가지고 반품해버리고 이제 정착한 게 이 화장실이에요. 요새 좀 탑 엔트리 화장실 많이 쓰시는데 저도 탑 엔트리 화장실을 한 반년 정도 썼었어요. 근데 탑 엔트리 화장실 안 쓰는 이유가 이게 아기 때는 괜찮은데 이제 성묘한테는 이게 아무리 넓다고 나온 탑 엔트리라고 해도 안에 들어가면은 등이 닿아요. 화장실에서 걸판지게 모래를 파고 응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 좀 좁으면은 고양이들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고양이야. 자기가 응가할 거야. 탑 엔트리 화장실 들어갔어.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 막 등이 닿아. 파는데 막 등이 닿아. 어? 그러면 어떻겠어? 불편하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좀 먼지가 좀 날리더라도 좀 천장이 뚫려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모래를 파도 이제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부피가 있는 그런 이제 뚫린 형태의 화장실 찾고 있었는데 딱 이 브루트 화장실이 그런 형태더라고요. 모래를 팔 때 이제 넘치는 건 없고 애들이 그냥 뛰어 넘으면서 몇 개 튀기는 정도 이런 것만 있어서 완전 강추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착한 모래는 묘사낙원이라는 일본 제품입니다. 그런데 원산지는 중국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입자가 벤토만큼 작은 두부 모래예요. 끼는 일반 두부 모래보다 잘 굳고 벤토보다는 좀 덜 단단한 편이에요. 조금은 부서지긴 하는데 이 정도는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라서 저는 되게 만족을 해요. 먼지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사용하면 할수록 이제 두부니까 부서지니까 이렇게 모래가 좀 생기긴 하는데 무엇보다도 천연 콤비지로 만들어진 모래니까 먼지가 좀 난다 해도 저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벤토 사용했을 때 모래를 치울 때 먼지가 이렇게 훅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참게 되는데 이 묘사낙원에서 나오는 먼지는 그냥 먼지 나네 그냥 이 정도였어요. 그냥 제 체감상 벤토에서 나오는 먼지보다는 좀 가벼운 느낌이 났어요. 벤토 모래를 썼을 때는 애들이 코에 모래를 붙이고 나왔어요. 이 묘사낙원을 썼을 때는 모래를 이렇게 붙이고 나오는 일은 없더라고요. 야 종호세야 나와. 그리고 다음은 냄새. 이 냄새는 되게 주관적인데 저는 모래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치우고 그리고 바쁠 때는 한 번 치우는 적도 있어요. 근데 막 냄새가 막 아 뭐야 쟤 썩었네 나 진짜 아 똥냄새 왜 이렇게 많이 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지금 갓 똥을 싸서 똥을 묻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똥냄새가 흘러들어와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애들이 똥을 싸고 모래로 덮어놓으면 이제 냄새가 막 그렇게 나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 냄새면 만족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탈취력이 좋은 벤토 모래들에서 나는 그 신냄새 있죠? 뭔가 탈취를 하면서 나는 그 시큼한 냄새가 너무 싫어서 저는 그냥 두부 모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두부 모래 러브.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지 사용 안 하는지 이게 또 관건인데 길쭉한 두부모래 이거 적응기 가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두부모래를 되게 익숙하지 않아 하니까 모래를 팍팍 파고 싶은데 뭔가 두꺼운 수수깡 같은 애들이 자꾸 파지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두부모래랑 이 묘사낙원을 동시에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용 빈도가 9대 1의 비율로 묘사낙원을 훨씬 많이 사용했어요. 고양이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래삽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놓고 쓰고 있어요. 먼저 이 커다란 대형 삽인데 한 번에 큰 덩이를 다 건져낼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모래를 퍼낼 때 사용을 하는 제품이고요. 부서지는 가루들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 다이소에서 파는 튀김 건지는 체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은 사각형인데 얘는 동그래서 이제 모서리가 안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작은 구멍을 가져서 이제 미세한 이제 부스러기까지 다 건져낼 수 있는 삽을 구입을 했습니다. 잔물에는 엄청나게 잘 건져집니다. 대신에 커다란 이제 맛동산이나 감자들을 건져낼 때는 그냥 저는 1차적으로 쓰는 그 대형 삽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구멍이 너무 촘촘해서 이 모래가 다 빠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삽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쓰는 삽이랑 모래들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모래나 이제 화장실 같은 거는 정말 계속 정찰을 못하고 찾아보게 되는 물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제품들도 그런 유목민 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